네,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담보신만 부탁드릴게요. 다비는 여사요. 신발 보면 침을 밟는 것보다 침 밑, 위로 그 뭐냐 밑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옆으로 보냐면 일링아 이거는 너가 좀 말해주라. 그거 말할 때마다 내가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내 목이 너무 아파. 뭐 말은 할 수 있는데 진짜 한 30초에 한 번씩 말하는 것 같아서 고탭 쓴다고. 다비는 여태 안 나왔어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우 불. 에일러는 왜 불을 싫어하냐고요? 유튜브 보니까 3시간 53분에 깨는 분이 있네요. 제가 그분보다 더 빠르게 깨요. 제가 그분보다 더 빠르게 깨서.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성별은. 프리어 무슨 게임을 잘하냐고요? 저요 많이 한 게임 잘합니다. 예. 프리님 방송 보면 버퍼링 심해질까? 고퀄리티 게임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아 근데 여러분들 제 방송이 가끔씩 인터넷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좀 확인을 할 건데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여러분들? 근데 저 인터넷이 기가 인터넷입니다. 기가 인터넷인데 저도 기가 인터넷 쓰는 사람인데 근데 가끔씩 제가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어떤 생각을 하냐고요? 자살을 할지 않을까요? 예. 자살하지 않을까. 하늘아 잘 자라. 일단은 버퍼 안 걸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전체 버퍼가 아닌 이상은 이게 제가 뭐 어떻게 지금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지원이 어서요. 이게 시청자 전체가 버퍼가 걸리면 이거는 분명 저 탓이거든요. 근데 이게 몇 분만 걸리면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막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고쳐보도록 하죠. 이건 무슨 주사냐면요. 시로뽕은 아니고요. 치료약입니다. 메디켓. 예, 메디켓이고요. 스토리의 중반을 완료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3분의 1 왔습니다. 3분의 1 정도. 예, 3분의 1 정도 왔고요. 이제 렉걸리시는 분들은 일반 화질 한 번씩 써주시고요. 예, 나갔다 들어오시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메디켓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냐. 템이 먹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템을 또 먹을 수 있다 이거지. 소화기 없냐고요? 몬스터럼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더 만들 거 없나? 파이브 포탄 좋았어요. 일단 앞으로 쭉 가주세요. 네, 이 게임이 사양이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확 지나가는데 이 게임이 이제 고퀄리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영상을 출력하는 그게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내려가 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저장해 주신 다음에 여기 제가 여기 이제 공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장하신 다음에 저 흑인이 지나가는 거 보고요. 고탭으로 쭉 지나가세요. 사람들 다 무시하시고 지나가신 다음에 후레시 키세요. 깜빡깜빡깜빡 네, 소리 났죠? 도망가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쪽 문으로. 네, 왜 개처럼 가냐면요 제가 개여서 그런 게 아니라요 고탭을 쓰셔야 합니다. 이게 반고탭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이걸 이제 갈아 껴야 됩니다. 해킹 툴을. 그래야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먹어주시고 이제 세이브. 가신 다음에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네, 후레쉬로 적들 어그로를 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앞에 뭐야? 야, 너 왜 벌써 가? 안 됐는데 이러면? 아 잠시만요. 불러야 되네.
얘들아, 여기 에일리언도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섣불리 소리로 부르면 안 되거든요. 아! 아, 저 바보 자식. 아, 총을 쏘면 어떡하냐. 아, 진짜 큰일 나게 만드네. 본인이 심각해졌죠? 약간 말렸는데 지금. 아, 아까 저기서 세이브를 안 했으면 그냥 죽고 다시 하는데. 아, 뭐 상관없으니까 가라 좀. 여기서 죽이면 안 돼요. 지금 죽이면 가슬려나? 아, 문 열었다. 아, 저거 가야 되는데. 완벽했어. 깔끔했다. 깔끔했어요. 원래 저기가 안드로이드가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 아저씨가 이제 문을 여는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시간을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배터리만 먹고 겠네. 너도 가. 저기 왜 걸렸어? 아,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여기서 죽을 수 죽었어. 아, 안 돼. 여기 어디지? 아, 여기구나. 아, 약간 망했는데 지금. 네, 아, 우리 윤바보미님. 아, 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리니의 식구님으로 향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 조선시대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님은 지금 현대시대에 살길래 총 있습니까? 예, 님은 지금 총 갖고 있으세요? 님은 누구 싸울 때 칼로 쓰십니까? 예. 아니면 조용히 하세요. 예. 집에 총 없으면 조용히 하세요. 미치겠네.
이거 앨런 아이솔레이션 게임입니다. 쟤네가 절로 가야 돼 이거. 안 그러면 안 돼. 총 맞고 죽은 거예요. 한 마리 끝이야? 어 씨.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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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완벽합니다. 네, 컨트롤 오졌습니다. 이 리턴이 어서요. 이거 꽂고. 아 이게 방구탭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방구탭의 힘이죠. 미친 구태. 좋아요. 이게 고탭이 분명 앞도 잘 안보이고 정말 좀 요란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고탭이죠. 어 투비님 어서요. 고탭은 이제 고스트 스텝이라고 소리가 안나게 하는 예 매직입니다. 스토리 패턴은 같아요. 깨는 시간은 3시간 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네요. 지금 좀 말려가지고 아 모르겠다 나도 지금. 이 뒤에서 진짜 여기서 여러분 공략 쉬워요. 여기 공략은요 앞으로 쭉 예 앞에 쭉 3명 있잖아요. 쭉 가시면 이제 엘련이 뒤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12시 1분님께서 발표 상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엘련이 한 마리를 납치하느냐고 저기서 이제 싸우고 있어요. 정신없죠? 일단 빠르게 저희는 고탭으로 지나가주셔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완벽합니다. 예, 고탭은 뭐 서든에서 고탭 쓴다고 버그라고 하진 않잖아요. 서든에서 방구트 쓴다고 야! 너 버그 썼어? 운영자한테 말할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 정도의 스킬입니다. 예. 그렇다고 운영자가 고탭을 사용자가 고탭을 사용했으면 막 정지를 내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아 우리 또미디언님! 아 우리 또미디언님께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푸르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치료 킷을 갖고 온 거죠. 치료 킷을 갖고 온 건데 이제 얘한테 치료 킷을 줬죠. 근데 제가 또 지금 컨트롤실을 또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이제 컨트롤 예. 컨트롤실을 또 가야 되는데. 귀엽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귀엽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이걸. 예. 서든에서 고탭 어떻게 쓰냐고요? 서든에서 고탭이요? 그거는 네이버에 치시면 아주 자세하게 유튜브에서까지 알려줄걸? 일단 이거 두 개. 여러분 이제 컨트롤 C. 여기서는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의 싸움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안드로이드와 사람의 싸움. 예.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걸 기다려주죠. 여기서는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의 싸움을 넘는, 예, 엄청난 싸움을 볼 수가 있어요. 대신 여기서는 그 싸움을 보려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일단 저를 따라하세요. 다른 BJ님들도 프리님 방송 보러 와요.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이 안 보러 와요. 제가 일단 아는 BJ가 별로 없어서. 일단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봐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예, 앞으로 가신 다음에 우리 소화솔님 또 2139번째 팬가에 예, 프리님 시켜주신 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거 가셔서 이거 빨리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탭으로 소리 좀 이제 안 내게 간 다음에 일단 이거 눌러주세요. 이거 누르시면요 끝났습니다. 예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예 저기에 이제 우리의 이세돌 제자 이세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이제 우리 알파고가 예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스턴봉만 하나 준비해주고요. 예 둘이서 이제 둘이 싸우는데 예, 한 대 맞고 죽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치기로 예 좋아요. 이렇게 대가리를 제가요 좋습니다. 예 병맛게임은 이제 옛날에 조금 하다가 요즘은 잘 안하는 편이지.
그 다음에 이거 누르시고 이제 저기로 여긴 뛰어도 됩니다. 여긴 에일런이 들어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 에일런이 들어오는 장소가 있고 안 들어오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에일런이 안 오니까 예, 경마 같은 게임 그런 게임들 합니다. 이거 하고 먹고 템만 챙겨주시고 저장. 에일런이 로봇이냐고요? 아니요, 에일런은 그 네이버에 에일런 치시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영화예요, 영화. 영화에도 있어요. 이 게임, 이 게임이 영화로 만든, 원래 영화로 먼저 만들어졌는데 영화 진짜 재밌습니다. 옛날에 명작이었어요. 이제 20살 이상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알 거야. 이제 에일런이라는 영화가 시리즈별로 나올 정도로 되게 재밌게 나왔던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95년생, 96년생, 97년생까지는 아마 알지 않을까 싶네요. 명작이죠. 형, 프린 송점요? 아, 제 프린 송점인데. 플레미 어서 와요. 플레임 저 FLAME 불꽃이요 불타는 저. 아, 2000년생도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우리 벨프서 5000개님께서 스티커 한 개로 915번지 서포트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 방송은요 달빛누님 이후로 몇천 개가 한 번에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항상 레이저 노문 뚫고 있다고요? 타임어택 해서 들어오면 레이저로 문 뚫고 있다고요? 아, 그건 일상이죠. 그냥. 아, 여러분 여기 공략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 공략은 봐봐요. 이 앞으로 가셔서 중요합니다. 총을 한 방 쏴주세요. 누르시고 쏴야 합니다. 그리고 템 먹어주시고요. 이제 엘리베이터 오기 전까지는 시간 좀 걸려요. 한 발 날렸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템 먹어주시고. 내가 템을 왜 이리 잘 먹었니? 아주 만들어도 만들어도 끊이질 않아요. 끝까지 깨죠. 예, 그 다음에 돌아갑시다. 이러면 인간들이 안 와요. 이게 원래 인간들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인간들이 안 옵니다. 뭔가 되게 부들부들 떠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고탭을 쓰기 위해서. 이게 바로 에일런의 고탭이죠. 불편한 사람 아닙니다. 정상적인 여성분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예. 이제 이쪽으로 드디어 이제 그 뭐냐 과거 에일리언의 이제 프레메테우스? 예, 프레메테우스 맞죠? 예, 프레메테우스. 이제 프레메테우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후. 어디가 열리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다. 역시나.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에일리언 끝나고 공포 게임도 할 건데. 3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 뛰어도 돼요. 고탭 밟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고탭 밟을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게 왜 공포 게임이냐고요? 해보세요. 공략이어서 안 무서운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 공략을 하면요 공포 게임이 공포 게임답지 않게 돼요. 예, 일단 되게 유명한 예로 저한테 아웃라스트 몬스럼이 있죠. 화이트데이 공략 같은 경우도 이제 10분이면 깨죠. 얘한테 한번 말 걸어주고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어야 돼요. 에일리언은 굉장히 무서운 공포 게임이에요, 진짜로. 에일리언은 공포 게임 중에서도 진짜 클래스 있는 평범한 공포 게임과 다른 좀 클래스 있는 굉장히 무서운 공포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깨야죠. 깨러 왔습니다. Son of a bitch won't give us the command codes to let us bring it in on auto.
Maybe you can get more out of the unhelpful bastard. Double A 누르면서 지지지 갈구고 있는 거냐고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누구냐? 이 말로 멀로 이 멀로와 대화를 해야 돼요. My name's Ripley. I'm with. 내 이름은 리플리야. 너와 대화를 하러 왔지. 그래서 이제 멀로우의 과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에일런이 이 우주선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어? 에일런이 어떻게 여기로 들어왔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돼요. 그게 뭐냐? 그래서 이 장면, 왜 에일런이 여기로 우주선에 왜 들어왔는지, 뭐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암네시아도 저 공략합니다. 예, 암네시아도 40분, 예, 40분 컷으로 해가지고. 예. 아울라스트는 당연하죠. 제가 아울라스트 하면 접니다. 예. 아울라스트 하면 접니다. 게임은 에일런 아이솔레이션 하고 예, 다른 게임 또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공략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한 다섯 번 정도 게임을 그때부터 공략에 들어갑니다. 스피드런, 타임어택 빠르게 깨는 거. 왜냐면 똑같은 게임 또 보여주면 솔직히 나도 안 놀라요. 아, 다 아는 건데? 다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무서워해야 되고 어디서 누가 나오는지 다 아는데 뭐가 무섭겠어. 여러분들도 귀신 같은 게 나오면 귀신을 못 봐서 무서운 거지. 하루에 한 번씩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귀신 무서워하겠습니까? 그것도 막 귀신이나 놀 수 있는 실력이야. 막 귀신과 막 쓸쓸쓸도 할 수 있어. 그건 무섭겠어? 친구 먹겠지? 그런 거야. 예, 그런 겁니다. 예, 타비제 발언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방송에는 이제 저희 방송의 공포게임 BJ는 플레임 그리고 김앤팔, 예. 일단 공포게임에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두 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는 아마 가을에 나올 거예요. 10월달쯤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네요. 암네시아 무섭냐고 에일런 무섭냐고요? 솔직히 긴장감은 에일런이 더 짱입니다. 암네시아보다. 여기가 이제 프로메테우스죠. 엠파리는 나랑 거의 진짜 베프기 때문에 어제 김연팔이 왔어요.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할게요. 어제 김연팔이 왔어. 어제 김연팔이 와가지고 새벽에 PC방 하고 있는데 새벽 5시에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 왔어. 새벽 4시쯤에 프린 나 지금 아니 형이 드라이브 해줘서 서울인데 너희 집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랬어요. 와 이랬는데 아침 7시에 다시 집 갔습니다. 프린 나 다시 집 갈게 이러면서. We keep going. We've got the tracker. It'll see us through. 아, 그 간단한 플레이 영상은요. 그 해외 정말 유명한 유튜버들한테만 아울라스트 회사가 데모 버전을 줬다네요. 일단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게 아닙니다. 여기 갈 필요 없고요. 여기 앞에 있으시면 돼요. 원래는 오늘까지도 있을까 김앤팔이 생각했다가 갔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제 지구가 아니고요. 이제 다른 행성입니다. 다른 행성이고 여기가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있는 행성이고요. 이제 에일리언 에일리언이 이제 여기서 처음 발견된 곳이죠. 프리님도 유명하지 않냐고요? 아, 저는 뭐 제가 뭐 저는요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요. 예, 뭐 유명한 거랑은 거리도 멀고 애초에 방송 유명해지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게임 좋아하는데 공포 게임 혼자 하기 무서워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방송 시작했어요. Shit! 딱히 유명해지는 거는 별로 바라지도 않고 그냥 게임이나 더 재밌는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공포 게임이 너무 안 나왔어. It was a close one though. Don't think I'll be able to get back the way I came. Just not yourself, you hear me? 돈 많이 버냐고요? 아니요, 저 김앤팔이 정말 며칠 전에 여러분들 PJ는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프리니를 보세요. 프리니는 게임비 벌려고 방송 끝나고 알바까지 한답니다. 이러면서 진짜 눈물을 이제 흘릴 만한 이 시청자분들 다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런 말 정도로 할 정도로 예 게임 BJ는 돈을 많이 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플리케이티비 이미지가 너무 쉽게 돈 버는 이미지로 바뀌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거야 몇 분 진짜 캔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나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처럼 매일매일 정품 게임을 사는 사람들은 적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게임이 65,000원짜리야? 저는 이 게임을 샀어요. 65,000원짜리 샀어. 그럼 별풍선이 1,000개를 터져야지 본전이야.
근데 이 게임 깬 지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처음 샀다 해 10시간 걸려요, 10시간. 근데 이게 이걸 샀는데 백화점 1000개를 못 받겠죠, 당연히 보통.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적자가 더 많아요. 시지 어서 와라. 아율백 원래 이렇게 터뜨릴 때는 뒤돌아봐서 터뜨리는 겁니다. 이게 간지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게임 BJ가 정품 써야죠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가 이제 저도 이제 복돌이를 쓸 때가 있어. 불법을 다운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한글 패치 때문에 다운을 받아요. 그러니까 스팀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스팀에서는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한글 패치가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유 나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그래서 이제 그 한글 패치를 이제 정품에서 못하게 될 때 여러분들한테 한글을 보여주게 될 때 정품을 사놓고서 불법을 다운받을 때는 있어요. 네, 그럴 때 빼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스팀 게임이죠. 아 좋다. 올라갑시다. 이제 여기서 드디어 여러분들 에일리언의 본고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말 놓으셔도 돼요? 아유 그래요.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들. 쟤네들 살릴 방법 있냐고요? 없어요. 이건 살릴 방법 없습니다. 스토리예요. 오늘 뭔데 시청자가 많아요. 아 오늘요? 오늘 저 공략 하지슈 받아가지고. 근데 원래 이 게임 하면 저 사람 많습니다. 이 게임 하면 한 400명? 350명? 400명? 400명 정도. 근데 오늘 하지슈 받아서 200명 더 만대요. 데이트? 지금 중계방도 만들어졌거든요. 아 오랜만이다 중계방 만들어졌죠. 롤 할 땐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들 그게 되게 심해요. 밤 9시에 방송하냐 낮에 방송하냐가 되게 심합니다. 저 낮에 방송하면 이게 낮에 방송했는데 공포게임도 아니고 롤을 하고 있다? 그럼 한 50명밖에 안 봐요. 저는 이제 제 생방 시간에만 딱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계방은 이제 이 BJ마다 다른데. 예. 이제 여기가 이런 프로메테우스 그 기지입니다. 굉장히 크죠? 야 우리 집이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진짜. 본방은 여러분들의 채팅이 저한테 보이는데 중계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제한테 보이 저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저 황구가 말한 게 맞아요. 프로메테우스가 에일리언의 이제 조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난 집에서 저는요 집에서 살면서 길 잃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요. 나 오늘 금방 나가. 왜 수요일까지 왜 방송 못 봐요, 시지야? 뭔 일 하니? 잘 갔다 오렴. 아유 생방입니다. 예, 군남샘님. 그리고 롱팀님 어서와요. 예. 게임 저 진짜 많이 하죠. 용호님 잘 자요. 오 마이 갓. 저 처음에 저 아니 저 옛날에 에일런 처음 하는데 저거 있잖아요. 저거 저 크고 아름다운 저 맥스본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어떤 시청자분들이 저게 저 사람이 그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와, 믿었습니다. 우와 크네요. 아름답네요 이러면서. Can it. 역시 외계인 이러면서 저게 우주 클래스인가요? 이러면서 막 네 그랬었는데 나 내일 제가지방 시험 보는 거예요. 일찍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이 남자는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 새로운 문명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새로운 걸 발견했으면 조사하러 가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당연히 갑니다. 이 호기심이 호기심 천국 빵빵 같은 새끼들이 분명히 갑니다. 아주 진짜 호기심에 미쳤어요.
그래서 가죠. 외계인 언제 나오냐고요? 여기 끝나면 돼. 여기 스토리예요. 여기가 이제 외계인이 왜 지금 내가 외계인한테 지금 이렇게 후려 맞으면서 이 게임을 깨고 있나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